아, 이거 먹을 걸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드리네. 이제. 그렇죠. 세상을 더 맑게 해주는 자기 인생을 희생한 거에 대해서 도네이션 같습니다. 아, 바치기 기도하는 거. 그냥 즉석에서 와, 우리나라 같은 뭐 시주 많이 돈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. 네, 먹을 거 좀 드리고 기도하고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느낀 것은 그 태국은 종교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몇천 년을 이어왔습니다.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불교가 이렇게 국민 속에 사랑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깊숙이 국민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불교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거리에서 기도드리는 모습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. 보통 성당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리를 돌아다니시면 작은 것들을 바치고 이렇게 참여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저런 태국 종교 불교에도 참 매력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. 그때 불상만 보고 그냥 판단하고 그랬는데 아 역시 여행은 환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. 아침도 와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. 10일 동안 거의. 아, 이렇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시주를 받으시네요.